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해외에선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공관 측은 막바지 유권자 등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지난해 11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유권자 등록 수는 4,300여 명.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등록과 비교하면 천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LA 총 영사관 관할 재외국민 선거권자 수는 20만여 명. 현재 유권자 등록은 5% 미만입니다. LA 총 영사관은 한국 국적 한인들의 주권 행사를 호소하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국가가 부여하는 의미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재외선거 제도가 더 발전되고 앞으로 재외동포의 힘이 또 본국과 이렇게 연계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권자 등록은 오는 15일 토요일까지로 공휴일이지만 공관 방문과 우편 접수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인터넷 접수는 15일 밤 12시 마감됩니다. LA 총 영사관은 지난주부터 유권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최소 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은 마켓이나 교회 등에서 캠페인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편리한 인터넷 등록을 더욱 홍보하고 있습니다. LA 총 영사관 관할 지역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등 4개 주로 대한민국의 16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영사관에서 전화로 인터넷 등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ova.nec.go.kr 들어오셔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이메일로 전송되는 번호를 적으셔야지만 유효성 검증이 됩니다. 그 이후에 여권 번호라든가 기타 필요한 정보들 적으시면 유권자 등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투표가 가능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유권자는 비례대표 47명의 의석수를 배정하는 정당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15일 유권자 등록 마감을 앞두고 LA 총 영사관은 오는 14일까지 유권자 등록 캠페인과 인터넷 등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